이 초입 부분은 이런 식으로 평사면이고요. 뭐 직화강 금지라고 써 있는데 직화강 해도 그렇게 속도가 안 나올 것 같아. 아, 뭐 이 정도 경사되면은 이 초급자예요. 초급자, 중급자라고 보기 좀 그렇죠. 초급자 정도 되고요. 아, 슬로프 컨디션은 뭐 이야기 안 하고요. 아, 지금 코스만 볼게요. 볼까요? 여기에 또 개구멍이 있네. 개구멍 내려오는. 아, 네. 쭉 내려가서 저 아래 베이스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살짝 중급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초급자도 탈 수 있어 이 정도면. 물론 조심해서 타야 돼요. 중급자 정도 경사도가 살짝 나오고요. 아, 넓어 넓고 중급자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코스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다시 리틀베어예요. 리틀베어 리프트. 여기 보이시죠? 리틀베어 리프트. 리틀베어 타고 리프트 타고 내려오면은 다시 여기 리틀베어 광장이야. 그리고 조사위로 쭉 해서 다시 저쪽 88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 리틀베어라고 치고 리틀베어 이쪽 부분 왼쪽 부분 한번 타볼게요. 초급자들, 초급자보다 여기는 거의 왕초보. 거의 왕초보 수준 되시는 분들이 기본 연습하시기 딱 좋아요. 여기 완전히, 완전 평사면이에요, 평사면. 이야, 그래서, 이게, 잠깐 언덕이 웨이브가 살짝 쳐요. 웨이브가 살짝 쳐가지고, 넓은데? 원래 이게, 뭐지, 골프 코스인가? 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야, 거의 완전 평사면인데, 왕초보가 처음 스키 배우시는 분들, 여기 가능하겠어. 여기 좋을 것 같아. 야, 좋네요? 좋아요, 좋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그 코스들은 이런 비가 오거나 오가 돼도 눈이 잘 안 망가져. 왜냐면 세게 타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밀리질 않거든요. 야, 좋아요, 좋아. 처음 기본 그 스키를 처음 신어서 처음 타겠다 하면 여기 괜찮아요. 여기 리틀베어 타시고 오케이 되면 이제 빅베어로 가시면 되겠죠. 리틀베어 빅베어. 자, 드림 1, 2 내려갈 거고요. 베이스에서 제일 오른쪽으로 있고 거기서 이제 오렌지 타고 토마토 타고 한 번 더 갈아타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드림 2가 중급자고요. 중급자 아니라 저 초급자고요. 드림 1이 이제 왕초급이에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온도가 낮아가지고 설면 상태 계속 안 좋거든요. 저 아래는 또 어떨지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내려가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토리조트는 그 설계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딱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 위로 보이는 저쪽이 이제 블루인데 이게 다 아예 운영을 안 해요. 오늘 안 뿌렸어요. 이게 슬로프가 지금 3개 열려 있거든요. 3개? 그러니까 이거 뭐 나눠서 그렇지 3개예요 실제로. 실제로는 3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야, 설면이 좋아요. 여긴 좋네. 여기 햇빛이 좀 들어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얼음자갈이 살짝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눈이 좀 쓸렸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 면이 좀 부드러워요. 아마도 저쪽 면은 좀 딱딱할 것 같아요. 볼까요? 아, 네,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쪽이 좀 나아요. 좌측이 바람이 이쪽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좋네. 아까 그 해피하고 해피 아닌데. 여기 좋아요. 드림 이게 2일 거예요, 2. 초급자들이 드림 2에서 이제 기본 연습하시기에 좋은 경사도예요. 좋은 경사도에 광장이 넓어. 사람 없어. 빵명이야, 빵명. 보세요. 없어. 대론사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즐기시면 돼. 그리고 전용 리프트가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요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여기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괜찮네요. 여긴 2. 아랫부분에 자갈 좀 나왔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기, 눈도, 부드럽게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에, 눈이 깨져서, 덮인 거예요, 덮인 거.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 아까 그, 오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림 원까지 계속 내려갈게요.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양쪽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림 원이죠, 이게, 그림 원. 그림 원은 커서 완전 평평해요. 저하고 보이시죠? 저 있어요. 여기까지 안 돼. 이게 음지인데? 음지요. 음지여가지고. 얼었어. 야, 아직 안 풀렸어요. 오, 이거 봐라. 빙판이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평사면인데, 이 초보자들 그냥 내려가시다가 다쳐요. 이거 넘어져요. 이거, 빙도로 갔다가,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거 정설을, 이게 정설이요. 이런 사면들은, 거의 이제, 요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더 잘게. 또 오늘 같이 특히나, 이런 날들은, 잘게 썰어가지고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깡 얼어버렸거든요? 깡 얼어가지고, 뭐, 그냥 빙판이야, 그냥 빙판. 뭐, 회전하다가 뚱, 밀려. 뚱 밀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가지고, 그냥 고개으로 천천히 내려가요, 사부까지. 아, 뭐, 사부까지. 오. 야, 이거 뭐, 카빙, 여기 이제 그거 카빙해야 되나? 다시, 초급자들은 이거 타고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토마토 타고 올라가서 그린 2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베이스 나왔고요. 자, 하차를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또 콘도 쪽 넘어갈 수 있어요. 콘도에서부터 저기까지죠. 걸어가야 돼. 아, 여기 이제 왕초보 코스죠. 여기 그러니까 왕초보 코스. 요거 이제 왕초보 전용 리프트 하나가 달려있고요. 이름이 팬더예요. 팬더. 엘레시안 강촌 그러면 엘레시안이 뭐 천국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팬더, 래빗, 호스, 뭐 제규어, 레퍼드, 다 동물 이름이네. 드래곤. 그러니까 코스 이름이 말이야. 코스 이름이 토끼. 좋네. 야, 경사도 낮고요. 아주, 없어요, 경사도가. 그래서 왕초보가 연습하시기에, 오, 좋아요, 좋아. 근데 폭은, 넓은데, 그렇다고 완전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네, 좋네요. 여기 유일한 뭐 왕초보 코스인데,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저쪽 사면에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또 이제 아예 리프트 안 타는 분들 해서 저쪽에서 한번 연습하고, 다시 이쪽에서 리프트 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봐라. 보세요. 보시면은, 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또 아니네. 이렇게 보니까. 애매해요. 그래도 뭐, 왕초보가 여기 와서 타시려면 여기만 타야지 뭐 어떡하겠어. 팬더입니다. 팬더. 네, 팬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